자, 크리에이트 폼 YZ 평면, YZ 평면 선택해 주시고 실린더 그다음에 자, YZ 평면 선택해서 대략적으로 위치 그려 주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이 페이스 숫자만 좀 맞춰 주세요. 페이스 8, 4. 그다음에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크기를 정확하게 뭐 만드는 게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브로, 자, 무브로, 자, 얘 위치 대략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자, 잡아주시고, 자,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자, XZ 평면에서도 앞쪽으로 보내라 그랬죠? 한요 정도, 자, 보내주시고요. 자,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위치 정도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에디트 폼. 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돌리세요. 이렇게 90도로. 어차피 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리세요. 내리시고, 자, 위치 대략 잡아서, 자, 스케일로, XYZ 다 줄게. 스케일로, 자, 줄여주시고요. 자, 줄여주시고, 자, Alt키 눌러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돼요. 우선은 형태는 나중에 잡을 거니까, 이렇게만 우선, 대략적으로 높이만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대략적으로, 자,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폼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밀고 당겨갖고 형상을 좀 잡아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서 그려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Modify에서 Insert Edge 하셔서 Edge 추가해 주어 가면서 하셔도 돼요. 꼭. 자, 이런 식으로. 자, 엣지도 좀 추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맞춰 주실 거면 맞춰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틸리티에서, 여기 보면, 시메트리 옆에 유틸리티 보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해 주시고, 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 물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모드를, 자, 박스 디스플레이로 바꿔줘 보세요. 박스 디스플레이로 바꿔줘 보시면, 자, 특히 이제 이목 부분, 자, 목 부분 보시면 면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쪽 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면하고 중첩돼 있죠. 겹쳐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겹쳐져 있거나 이면 이쪽이 되게 많이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이쪽 이 부분, 요 부분, 요런 부분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박스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솔리드를 못 만듭니다. 솔리드 오류가 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스무스로 했을 때는 다 면이 정상적으로 돼 있어 보여요. 면이 다 정상적인 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면을
디스플레이 모드 자체를 스무스로 했을 때는 면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느냐면 박스 모드를 사용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면들을 다 잡아주셔야 돼요.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면들을. 자, 면들 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에디트 폼에서 여기서 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면이 면 보이시죠?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죠, 면이. 자, 그래서 자, 벌텍스 선택해서 벌텍스부터 이렇게 당겨 줄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좀 해결해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면부터. 들어와 있는 면부터. 자, 벌텍스 단위로 작업을 해 주시면 편해요. 얘는 벌텍스 단위로 작업을 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안쪽에 요 면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 점이. 이 점이 들어와 있죠? 이점 선택해서 자, 빼내 줄게요. 면을 꼬인 면을 자, 이렇게 면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면 자체 그러면서 선이나 이런 데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꺾여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도 살짝 정리를 자,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좌우대칭으로 왜 해놨느냐 하면, 자, 여기서 보면 이걸 좌우대칭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서 한쪽 점만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만약에 요 점을 작업을 한다, 그럼 요 점을 옮겨주시면 반대편도 움직여요. 반대편도 움직인다. 여기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쪽 점도. 그래서 반만 작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러로 해놓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도 살짝 작업을 해줄게요. 자, 요런 데도 지금 너무 급격하게 꺾이죠? 그래서, 자, 이쪽도 살짝 맞춰 줄게요. 폼 모델링은 아주 이런 자유도가 큰 대신에 막 치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요령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꼬였던 부분 어느 정도 해결됐죠? 자, 그러면 꼭 여러분들 이 모드에서 완전히 다 작업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작업을 하면 항상 자, 스무스 뷰로 바꾸시고 항상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쪽 부분이 형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까보다 많이 좀 자유로워졌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바꿔서 이제 이미지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위치를 좀더 맞춰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에디트 폼. 자, 이렇게. 자, 오케이 해서 다시 스무스 모드로 자, 해서 자. 얘네들을 다 내려도 되겠네요. 우선 좀 내릴게요. 얘네들을.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서. 자, 꼬이는 면 없이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십시오. 계속 박스 폼이랑 스무스 모드랑 번갈아 가면서 면 최대한 잡아주세요. 자, 시메트리 라인 얘가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 시메트리 가셔서 자, 지금 볼게요. 만약에 지금 없어졌죠? 시메트리 없어졌죠?
자, 시메트리 라인 가져서, 자, 우리는 어떤 거 기준으로 할 거냐면, 이면하고 이면, 요 중심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될 만한 면을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요 사이에 생겨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 형태부터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밀어 줄게요. 우선 이 형태부터 맞춰 주세요. 뷰를 좀 바꿔줘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선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엣지가. 그래서, 자, 마디파이에서, 자, 크리저에서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크리저로 주시고요. 자, 요 라인은 살짝 마디파이에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자, 여기서 딱 정확하게, 이제 요 라인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고정이 돼서 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을 끄고, 이미지를 끄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유틸리티에서, 예, 자, 박스 디스플레이로 바꿀게요. 박스 디스플레이로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좀 편해요. 자, 이제 앞쪽을 막을 거거든요. 이제 앞쪽 막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쪽 좀 뚫려 있죠? 앞쪽 뚫려 있죠? 앞쪽 뚫려 있죠? 뚫려 있는 앞쪽을 막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막느냐? 자, 모서리만 선택하세요. 얘랑 얘.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레프트에서 방향키로 복사를 해주시면 적당히 한요 정도만 복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좌우 대칭으로 모델링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한쪽만 늘리면 반대편은 딱 알아서 그냥 대칭적으로 늘어나요. 그럼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자, 얘랑 얘,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를 붙여줄 거예요. 붙여줄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명령을 쓰느냐 하면 우리가 붙여줄 때 면을 뭔가를 이렇게 붙여주고 합쳐주는 게 머지라는 명령을 쓰거든요. 그래서 마디파이 가시면, 뭐가 있느냐면, 쭉 내리시면, 자, 머즈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머즈 엣지. 얘가 어떻게 되느냐, 머즈 엣지 명령을 하면, 이게 면이 늘어나면서 두 면이 정확하게 곡률이 맞는 상태로 딱 붙는 거예요. 곡률을 맞춰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평면이기 때문에 곡률을 맞추고 말고 할건 없어요. 그래서 머즈 엣지라는 게 연장돼서 늘려줘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머즈 엣지를 누르시면, 자, 엣지 그룹 1, 엣지 그룹 2. 자, 여기 보면 엣지 그룹 1, 엣지 그룹 2라고 돼 있죠. 엣지 그룹 1은 얘랑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자, 여기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두 개, 여기랑 붙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엣지 그룹 2, 자, 얘랑 얘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자, 얘랑 얘인데, 여기서 머즈 엣지 쓰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엣지 개수가 맞으셔야 돼요. 엣지가 이쪽은 3개, 이쪽은 2개. 근데 되긴 되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엣지 개수는 점의 개수나 엣지 개수는 가급적이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면이 붙어요. 붙으면서 자, 면이 균일한 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면을 붙였죠. 면을 붙였죠. 그러면 이제 점을 붙여볼게요. 점. 잘 보세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버리면 이 면도 알아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점과 점이 떨어졌을 때 점과 점을 붙여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마디파에 가시면 웰드 벌텍스라는 게 있어요. 웰드 벌텍스. 웰드 벌텍스가 뭐냐면 점과 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할 때 웰드 버텍스를 써요. 자, 그래서 웰드 버텍스는 쉽습니다. 그냥 웰드 버텍스 해주시고, 자, 선택해주시고, 자,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붙어요. 이점 선택해주시고, 보낼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보낼 점을 먼저 선택해주시고, 보낼 곳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하면, 자, 반대로 하면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어떻게 주신다? 얘를 보낼 거죠. 얘는 고정돼 있고 고정된 걸 나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오케이 해주시면 자 오케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면이 붙죠. 자그 다음에 에디트 폼자면 선택해 주시고 줄여 주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셀렉트 필터에서 페이스나 얘로 만드셔야 돼요. 올자 페이스로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앞으로 살짝 보내 봅시다. 얘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보내면 보내고 다시 또 줄여서 얘를 또 앞으로 살짝 보내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내고 자 얘를 뷰를 한번 바꿔 볼게요. 디스플레이 모드를 스무스로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살려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드셔서 자 여기서 에디트 폼으로 자 형태를 여기서 에디트 폼으로 하셔서 자 스케일 살짝 줄여 주시고 자 이렇게 형태를 동그랗게 맞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안 보이니까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꿀게요. 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서 예,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형태가 너무 안 맞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네, 형태를 동그랗게 맞춰보세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은 크리저를 줬기 때문에, 얘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면을 주면. 이렇게 크리저를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보십시오. 자, 다 하신 분들은 다시 디스플레이 모드를 자, 바꾸시고요. 이미지 한번 꺼져 볼게요. 자, 이렇게. 자, 틀어져 있는 거 이렇게 보내 볼게요. 이만큼 보내 볼게요. 자, 선택하시고, 이렇게 한번 자, 여기서 이거 보낼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부분은 이 시메트리 꺼주셔야 돼요. 자, 시메트리 어떻게 꺼주시느냐? 자, 시메트리를 어떻게 꺼주시느냐? 자, 시메트리 끄는 법 한번. 자, 시메트리 어떻게 끄느냐? 자, 시메트리 옵션에 가면 클리어 시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클리어 시메트리. 자, 그래서 클리어 시메트리 눌러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시메트리가 꺼져요. 자 이렇게 시메트리 꺼주시고 에디트 컨버스 살짝 해주신 다음에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한번 만들어줘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요 부분, 요 앞부분 이제 열려 있죠? 요 열려 있는 부분. 자, 열려 있는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열려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얘를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꼭 확인을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디스플레이 모드 가서 박스로 항상 만드셔서 이 부분 확인을 꼭해 주셔야 돼요. 면이 어색한 부분이 없나, 있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요렇게 여섯 개 선택하세요. 요렇게 여섯 개 정도 선택해 주세요. 면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에디트 폼, 자, 그 다음에 요 면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자, 복사, Alt 누르고 쭉 빼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십시오. 자, 이렇게 빼주세요. 자, 빼셨나요? 자, 빼시고, 자, 전체적으로 스케일로 조금 줄여줄게요. 뭐, 나중에 정확하게 맞춰주긴 하겠지만, 지금 스케일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자, XYZ 다 전체 축으로 해서 안쪽으로 살짝,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우선 요 길이는 생각하지 말고 빼세요. 얘를 빼내십시오. 자, 빼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면, 여기 여섯 개면 지우겠습니다. 네, 지울게요. 네, 뚫어줄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뚫려 있죠? 네, 뚫어줄 겁니다. 이렇게. 자, 뚫어주시고, 이제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얘가 보면 반듯하게 떨어지죠?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점을 플랫하게, 이 면을 플랫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 마디파이 가시면, 마디파이에서 쭉 내리시면 플랫튼이라고 있습니다. 플랫튼이라고 있는데 얘가 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플랫튼 어떠한 면으로 딱 평평하게 만드는 게 플랫입니다. 플랫 명령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디렉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셀렉트 플랜이나 근데 셀렉트 플랜도 뭐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평면에 얘가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 그냥 보십시오. 플랜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플랜이 하나 있어. 여기 플랜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마디파이에서 플랫 누르시고 얘는 플랫은 점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점들을 선택해 주시고 자
셀렉트 플랜 해주시고 자 플랜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평평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점이 이 점하고 이 점 선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점, 특정한 평면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게 플랜이고요. 근데 우리 플랜보다는 뭘 많이 더 쓰면 편하냐면 마디파이에서 플랜에서 여기 보면 셀렉트 플랜 말고 셀렉트 패러럴 플랜. 내가 선택한 평면과 평행하게 만드는 거. 내가 선택한 평면과 평행하게 만드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자, 플랜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평면이라고 평평해야 되겠죠? 얘 선택해 주시고 자, 점을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점을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그재그 아까 여기 있죠? 요 지그재그 값에 중간으로 잡아가지고 얘가 평평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던 평면과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내가 이쪽 평면을 선택했으니까 이 평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지그재그였던 값이 중간점으로 해서 평행하게 평평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평평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시고 자 얘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다음에 자 위치를 잡아주세요. 원래 있던 데 위치 잡아주시고 자 스케일 더 줄여주실 분들은 더 줄여주시고 자 줄여주실 분들은 대략적으로 줄여주세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만드느냐 자 스무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열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모드 스무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리죠. 자 이렇게 열리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있어서 그래. 시메트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메트리 꺼주십시오. 클리어 시메트리 꺼주세요. 자 이렇게 자 우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동그란데 얘 같은 경우 좀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점 벌텍스를 자 당겨 주시면 돼. 이제 점을 조정을 해 주시면 돼. 이렇게 벌텍스를 당겨서 자 우선은 조정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자 해주세요. 이렇게 형태에 맞춰서 잡아가 점 단위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탑에서 보면, 자, 탑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꺼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꺼져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탑뷰에서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살짝 조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이쪽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겨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얘를 이제 다시 자, 사각형 모드로 바꾼 다음에 보면 여기가 얘가 이렇게 됐으면 이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잡아주세요. 자, 사각형 박스 모드에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기도 보면 살짝 여러분들 그 박스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박스뷰에서 형태를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고쳐주십시오. 박스뷰에서 박스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박스뷰가 안 맞으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고 저기 솔리드로 못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박스뷰에서 면이 이상하거나 꼬인 부분 있으면 다 바로 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꼭 박스뷰에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면 어색한 부분 없나? 자, 면 어색한 부분 없나? 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박스뷰까지 다 확인하시면 이제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큰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마무리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두께 주고 파 주고 이러는 거는 저기 뭐냐, 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솔리드로 만들어서 서페이스 명령이나 솔리드 명령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 명령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솔리드나 서페이스로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박스 뷰를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면 자체가 꼬여 있거나 깨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박스 뷰에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무스 뷰에서는 면이 절대 이상한 면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겨 보이지 않아요. 생겨 보이지 않고 확인을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박스 뷰에서 꼭 박스 뷰로 가셔서 박스 뷰에서 그런 뷰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스무스 뷰로 와서 박스 뷰에서 잡았던 이제 이런 거 잡았더니 좀 어색해졌죠. 이런 것들은 스무스 뷰에서 다시 한번 형태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형태 봐주시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냥 박스 뷰가 아니라 스무스 뷰에서 형태를 잡아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뷰와 스무스 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피니시 폼 한번 해보십시오. 피니시 폼 하면 이렇게. 그리고 뭐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자 여기서 폼으로 가셔서 에디트 해주셔서 자,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얘가 서페이스죠? 자, 패치로 막아주세요. 패치로. 자, 서페이스 패치로. 자, 막아서 막고. 자, 다시 패치로 막고. 자, 얘네들을 자, 스티치로 붙여주셔서 솔리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솔리드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 밑에 부분이 알 있고 이쪽 부분이 재질이 분리되죠? 잘라 주겠습니다. 옵셋 플랜 그래서 자요 바닥면 선택해 주시고 자 마이너스 위쪽으로 올려 주세요. 마이너스 5 예, 마이너스 5 정도 올려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얘를 자를 겁니다. 자 필렛 자 해서 자 마디파이 스플릿 바디 자 스플릿 바디로 가셔서 얘에서 자 얘를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 잘라주시고. 자, 얘는 꺼줄게요. 자, 잘라줬죠? 자,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자, 필렛 주시면 되겠죠? 필렛. 자, 4.5 정도 줄게요. 4.5. 레디어스 4.5.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랑 색깔이 달라지겠죠? 네,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바디가 지금 두 개가 됐죠? 자, 바디 5번 얘 꺼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쉘로 파줄게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가셔서 자, 쉘 여기 앞에 이어폰 구멍이랑 밑에 이 부분 자. 네. 이 쉘이 2가 안 되시는 분들, 이 치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줄이세요. 줄이면 돼요. 굳이 제 치수에 맞추실 필요 없고, 안 되시면 좀 줄이십시오. 줄이세요. 뭐 되시면 알아서 하시고, 그냥 저는 1.5, 최종적으로 1.5로 할게요. 2는 너무 두껍고 1.2는 너무 얇으네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됐죠. 형상이.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 요 부분만 필렛을 한번 줘볼게요. 필렛. 여기를 0.7 정도 줘볼까요? 0.7 되나? 네, 0.7 들어가네요. 큰 형상은 다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살려주시고, 코드 2를 살려주시고, 이미지 여기 구멍을 뚫어줘 볼게요. 우선 요 부분에는 원 조그만한 거.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셔서, 자, YZ 평면 선택해 주시고, 요 부분 서클 조그만한 거 하나 그릴게요. 서클. 자, 치수 대략적으로 여기 그림에 맞춰서, 자, 대략적으로 그림에 맞춰서 한 7짜리. 자, 7짜리 그려주시고, 위치는 그냥 무브로 대략적으로 옮겨주세요. 자, 대략적으로. 자, 옮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피니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 상의 언은 없는데 요 부분 요쯤에 슬롯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롯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크리에이트 자, 슬롯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명령 중에 슬롯 자, 크리에이트 명령 중에 슬롯이 있어요. 슬롯 중에 센터 투 센터 하셔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자, 요런 형상이 나오거든요. 크기를 우선 여기 지름은 반지름은 14 아, 반지름이니까 4.5죠. 4.5 아, 3.5 3.5 3.5 얘랑 같거든요. 지름이 자, 3.5 정도 되시고 요 가운데 요 부분의 치수를 한15 정도 줄게요. 자, 15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맞춰줄게요, 높이를. 자, 컨시던트 얘랑 얘 높이 맞춰주시고요. 같이 좀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간격을 D에서 여기서 중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15 정도 되게.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주신 다음에, 자, 피니시 스케치. 자, 얘는 전체가 다 구멍이 뚫리면 돼요. 얘는 전체가 다 구멍이 뚫리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자, 셀렉트. 이렇게 해서 얘는 앞뒤로 뚫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앞뒤로 컷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익스트루드에서 뒤쪽만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여기서 그냥 쭉 뚫으시면 안 되고 스타트를 자 옵셋 플랜으로 해주십시오. 옵셋 해서 거리 자 옵셋을 해서 옵셋 마이너스 10 스타트를 마이너스 15 정도 15 마이너스 15 자 스타트를 옵셋으로 해주세요. 스타트를 옵셋 마이너스 스타트를 옵셋으로 해주시고 자 옵셋 마이너스 20 정도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요 평면에서 20 떨어진 데서 그래서 그냥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쪽만 뚫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뚫리죠. 자, 뚫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뚫어줘 보세요. 자, 뚫어줘 보십시오. 자, 요렇게 됐죠? 요렇게 작업을 했죠? 한번 보세요. 스케치에서 뚫고 다 했죠? 그 안에 면을 만들어야 돼. 안에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면을 만들기 위해서, 히스토리로 들어가셔서, 우리 타임라인 컨트롤러로 들어가셔서, 얘를 일로 보내세요. 자, 요거, 우리 아까 면 만들기 전 최초, 에디트 폼에서 면을 만든 걸로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셨죠? 자, 옷까지 들어가세요.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얼마를 옵셋을 했죠? 자기가 준 아니 그러니까 쉘을 얼마를 파줬는지 자기는 알죠. 나 같은 경우는 1.5를 팠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에서 옵셋 서페이스 옵셋에서 이 면을 안쪽으로 마이너스로 내가 아까 쉘 파준 것만큼 옵셋을 시켜 주십시오. 마이너스 저 같은 1.5죠. 1.5. 1.5 해서 오케이라면 여기 면이 하나 안쪽에 면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얘를 패치로 면을 만들어서 솔리드로 만드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작업해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막아 주시고요. 그냥 아예 솔리드로 만들어 버릴게요. 얘도 안쪽에 그냥 솔리드 아까 이 면을 이용해서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쪽에 면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됐죠? 그럼 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쭉 바깥으로 보내면 이 안쪽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여기 재질을 뭐 메쉬를 주든 뭘 주면 안쪽이 차 있는 느낌이 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뭘로 집어넣느냐면 여기 보면 인서트에 보면 데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인서트에 데칼 인서트 데칼 가셔서 이미지 찾으셔서 R 선택하시고 어느 면에 넣을 건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레프트에서 요 면에 넣으면 되죠. 요 면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치 그러니까 방향 잡아주시고 크기 조절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줘 볼까요? 여기다 넣을 거죠. 인서트 데칼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다시 이게 기울어 넘어져 들어가죠. 넘어져 들어가는 거 바로 세우시고 크기 이제 줄여서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